앞서 보신 GTX 신호선 도봉동의 아파트 토지 편입 논란과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오기형 의원이 민간 사업자 측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오기형 의원은 GTX 신호선 민간 사업자인 현대건설 토목 관계자를 만나 아파트 주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술적인 재검토를 요청한 가운데 오는 21일 국회의원실에서 검토 결과를 토대로 2차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